의아한 이 강의 제목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제목이 있냐면 우리 문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요소들을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하게다고 생각하는 게 제 판단에는 가치관이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가치관들을 이렇게 갖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무교와 유교거든요. 그래서 효는 이제 그 유교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굿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문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문화의 상징, 또 한국 언어, 한국인들의 가치, 또 문화적 규범에 대해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가 분명히 저 애니메이트를 했는데 하나로 나왔네요. 혹시 저 그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네요. 그러면 세계 문화는 몇 개나 될까요? 안 보셨으길 바랍니다. 아까 살짝 세계 문화, 이것도 당연히 숫자가 있습니다. 대강 참고로 UN에 등록된 국가 수는 193입니다 문화는,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린다면 문화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종,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이 다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몇 개가 있을까요? 세 개. 맞추신 분은 이제 끝나고 이제 맥심 커피 하나 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저 번호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죠. 천 개. 천 개. 아닙니다. 아주 가깝는데요. 만 개가 됩니다. 저게 이제 UN에서 추측한 건데, 이 만 개라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은 이유가 전 세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 수가 정확하게 6,912개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숫자만 봐도 벌써 세계에는 6,912개의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는 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생각, 예술, 도덕, 법, 상징, 언어,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화인데,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 과연 뭐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뭐 한국 음식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한국의 뭐죠? 하우징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네다섯 가지를 소개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만 이 네다섯 개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문화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한 문화,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네다섯 가지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 네다섯 가지가 뭘까요? 언어, 맞습니다. 또 제가 시작부터 너무 질문이 많죠?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 또 소신이기도 합니다. 음식,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전 참 음식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화를 소개할 때 중요하지는 않다고 이제 학자들이 다 그러는 거죠. 자, 언어, 종교. 제가 종교 얘기는 안 하지만 맞습니다. 그 다섯 개 중에 종교가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무엇이 트루스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사회에서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는 우리가 트루스라고 믿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그 트루스라는 그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truth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자, 언어, 종교, 또 뭐가 있죠? 예술. 안타깝게 아닙니다. 전 참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essential 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술이나 음식은. 자, 사실 제가 또 너무 질문을 많이 하고 기다리면은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목차에 나왔던 겁니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 종교, 문화적 상징물들, 그 다음에 규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를 알고 싶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순서적으로 뭘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 할 때 요 다섯 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문화의 상징물들, 한국 언어, 또 한국인의 가치관들,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상징물, 언어, 가치관, 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 까짓거 뭐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겠죠. 아마 제가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얼마나 많은 걸 아셨는지. 근데 최소한 아마 새롭게 아시게 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틀이죠. 틀. 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다섯 가지다. 요거는 어느 문화에도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틀 말씀드린 거는 좀 새롭게 아시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먼저 이제 한국 문화의 상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상징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그 심볼 뭐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담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차원에서 김치는 우리나라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뜻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먹는 주 음식이지 그 김치가 갖고 있는 무슨 뜻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문화의 상징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한국인들 맞죠? 그러면은 막 대답이 막 나와야 됩니다. 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태극기. 태극, 또, 예? 호랑이, 맞습니다. 또, 용,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또, 훈민정음, 그게 문화적, 한글로서 가능하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또, 탈, 그게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무궁화. 아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자, 또 있나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뭐 특별하게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이제 무궁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사진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먼저 태극. 이 태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태극기에서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뜻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 태극의 그 중요한 어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음양의 어떤 그 의미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음양의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appreciation, 그러니까 고마움을 이제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음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 깊이를 제대로 알면 참 그 음양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음양의
그 뜻 중에 하나는 이 사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어떤 많은 것들은 이 서로 상반되는 이제 세트로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삶, 죽음, 저 어두움, 밝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저 태양, 달, 그리고 남자, 여자, 그죠? 그리고 이 상반되는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만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그러니까 완성시킨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존재, 그 반대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상반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완성시킨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예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 없이 완성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자가 남자 없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완성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여자가 훨씬 더 완성된 인간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65살 이상인 남자가 이제 그 부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4년 안에 재혼을 안 하면 그 기대 수명이 30%가 줄어듭니다. 놀랍죠? 근데 여자가 65살 이상인데 남자가 죽잖아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는 남자가 그렇게 썩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통계가 인간들을 네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 결혼 안 한 남자, 결혼 안 한 여자. 맞죠? 여기에서 어느 문화에서도 행복지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그룹이 어느 그룹일까요? 네?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예요. 어느 문화에서도 똑같은 서베이를 하잖아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네 그룹 중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그룹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아주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잘하고 있네요. 이 참 여자친구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좀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아주 멋있는 이미지들을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흉내낸 게 좀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필립스라는 회사가 또 이거를 애용하고 있고 또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펩시, 그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있고 저도 이 웬만하면 펩시를 안 마시려고 합니다. 이 사실 한 잔만 마셔도 그 칼로리를 없애기 위해서 두 시간을 날라게 떼야 되거든요. 그 표현 괜찮나요? 예. 네. 이제 그 뭔가 비판이 있었는지 펩시 로고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펩시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펩시뿐만이 아니죠. 사실 콜라 종류 자체가 상당히 몸에 해로운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상징물은 아까 학생이 지적했지만 태극기죠. 그래서 태극기의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 사랑은 뭐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옛날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었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또 이렇게 저 형의 태극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제 손가락인지 아셨는지요? 아, 농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2007년 11월 25일에 그 킨텍스에 제가 빌려가지고 제 이게 책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림이 좀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제 그 태극기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 말씀드린 거 믿으시죠? 사실 농담입니다. 그리고 아직 좀 썰렁했나요? 그것도 죄송하네요. 자,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이제 2002년도 그 피파 월드컵 때
저 태극기가 만들어졌는데 저게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태극기 국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 보려고 제가 안표상한테 50만 원 주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 빨간 거 아래에 제가 그냥 게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 태극기를 안 움직인 겁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50만 원을 그냥 날렸어요. 그 지금도 저 태극기만 보면은 막 좀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면서 제가 이것도 오늘 강의에 포함시킬까 말까 했습니다. 왜 지금도 막 가슴이 막 매주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태극기.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살이 쪘는데 살찌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기 한 벌써 13년이 됐네요. 그죠? 아, 사실 또 제가 저 또 성형수술을 좀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자, 이것을 사실 제가 이 한국 문화의 상징물들을 얘기하면 삼태극 얘기하는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해도. 근데 태극은 중국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까지, 국기에까지 있고, 삼태극은 한국 겁니다. 중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뜻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하늘, 땅, 사람.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이 삼태극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부채. 아까부터 아주 훌륭한 대답만 하시네. 근데 약간의 더 훌륭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볼 수 본다고 저는 거의 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놀라운 친구네. 와, 제가 할 말을 지었으면 말도 안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태극이 우리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1988년 올림픽 저 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얼마나 그 저기 연결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삼태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뭐 많은 모양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게 정말 한국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또 삼태극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부 그 로고도 저렇게 쓰여진 적이 있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올림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 갈아타는 데를 다 삼태극으로 한 거예요. 몇 분이나 몇 분이 이거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우리 문화적 상징들을 접하고 있는 건데 그냥 신경을 안 썼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전철 타시면 이거를 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죠? 이 강의를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수술한 이 모습. 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문화적 상징물로 당연히 무궁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좀 뭐 뜻에 대해서는 말씀 뭐 특별히 드릴 거 없고, 다만 상당히 이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부 상징이 다 무궁화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정부 국회에 가도 저게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그 항상 보이고, 이게 저는 아니고 장동건 같은데 맞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국가에서 주는 제일 중요한 메달들은 다 저렇게 무궁화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랑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호랑이는 특별히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로고 플러스 마스컷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애정을 갖고 꼭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 저 한반도를 참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죠? 그것도 아무 동물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뭐 곰을 붙이겠어요? 뭘 붙이겠어요? 우리 문화 어떤 정서에 맞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에 대해서
뭐 아 왜 저걸 호랑이로 했을까 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만큼 호랑이는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이건 뭔지 아세요? 아 제주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림상 그 호랑이 그 저 이렇게 영어로 푸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좀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림상 그렇다는 거고요. 제주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 보이길래 그냥 저것도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뭐 같이, 그러니까 나라 그가 이제 뭐랑 닮았다 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게 이 나라입니다. 이태리. 이게 이제 그 장화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실 좀 쓸데없는 걸 넣었죠.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88년도 올림픽 때 그 로고는 삼태극. 그 다음에 마스컷은 이제 호랑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항상 그 올림픽이 열릴 때 보면은 로고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으로 뭔가 중요한 거를 포함하고 또 마스컷도 항상 그 나라의 독특한 동물 아니면 그 나라의 정서적으로 중요한 동물이 마스컷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호랑이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참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걸 보시면 모든 올림픽 종목을 이제 타이거가 이제 호랑이가 하는 그런 아주 이쁜 사진이죠. 그다음에 고대 자랑스럽죠. 그다음에 요새 새로 만든 로고가 이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옆에 그 크림슨 그 저 매장이 있는데 하나씩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뭐 제가 후원 받은 건 없고요. 다만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 저 상징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몰랐던 상징일 것 같습니다. 이거가 이제 저 상징은 양을 상징하면서 이제 남성의 생식기를 나타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합쳤을 때 후손들의 번영을 이제 바라는 그런 이제 심볼인데, 이걸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는 데 있어요? 네? 테트리스. 이것 또한 정확한 대답이기 싫으신데, 좀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게임기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으세요? 거기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뭔가 좀 빌딩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담장 맞아요. 내가 좀 서둘러서 준비하는 바람에 사실 그림이 많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거. 근데 이거 보시면 아 그러실 겁니다. 보이세요? 여기 이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궁궐에 있죠. 그래서 다음에 저 경복궁 이런 데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주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불교 만자. 왜 이게 우리나라 저 문화의 상징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저 제일 많은 저 신도가 있는 종교가 뭐죠? 불교예요. 우리나라의 23%가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적 상징물들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상징물일 수도 있고 이제 공유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예로 서구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저 문화적 상징물은 뭐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만 자기 거라고 할 수 없고 공유한 거지. 공유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이제 뭐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이 저 상징은 이제 공유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 시작할 때 이 상징을 썼기 때문에 뭐 한 2,300년 됐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나치가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저 문자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이게 최고로 오래된 게 14,000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에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불교 또
이 나치 어떤 상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거의 뭐 모든 문화에 발견된 그런 이제 상징물인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고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만 씁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불교 국가들은 둘 다 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시내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철학관 이런 데서 이 저 심벌을 쓰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아마 우리 저 학교 동네에도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데가 결국은 이제 무교 행위를 하는 이제 소위 점보는 사람들이 있는 데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불교가 처음 한국에 도입됐을 때 모든 한국인들은 무교 신자였습니다. 무교를 믿었어요. 무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점을 보고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또 아프거나 좀 나쁜 일이 있을 때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슬 했잖아요. 그 종교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때 이제 불교가 처음 도입됐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불교를. 그래서 불교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스님들이 이 무당들이 하는 걸 한 거예요. 점 보고. 아픈 사람 있으면 소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 노란 걸 뭐라 그러죠? 부적을 판 겁니다. 이 스님들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불교와 무교가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불교가 저렇게 저 심벌을 남용하는 걸 놔두나? 그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무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도 어떤 스님들은 부적을 팔고 점도 보시고 또 그 아픈 사람 이렇게 고치기도 합니다. 소위. 그래서 이제 같이 쓰이는 거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이제 우리나라 신도수가 제일 많은 종교는 불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개신교입니다. 거의 19%.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도 많은 종교가 천주교예요. 전체 인구의 11%.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치면 거의 30%가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이 심벌이 상당히 이제 최신 거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화적 그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문화적 상징하면은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짧은 시간에 몇 개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끝 부분에 이제 그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 제일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질문을 드렸지만 세계에는 몇 가지 언어가 존재하는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그거는 문화. 그리고 정확하게 6,912개.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0%에서 90%가 50년 안에 이제 없어질 거라고 이제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언어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만 명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언어들이 2,5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한국어에 관한 사실들인데요. 언어 사용자 숫자로 봤을 때 한국어는 세계에서 몇 위일까요? 그러니까 사용자 숫자로만 봤을 때 몇 위일까요, 세계에서? 1위는 아니겠죠?
10위, 20위, 30위. 20위. 비슷합니다. 12번째입니다. 왜 이런 번호가 숫자가 나오냐면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8,350만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남한에 5,100만, 북한에 2,500만, 그리고 해외에 750만. 그래서 이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많은 해답이나 대답 그 많은 질문에 아니면 많은 이슈에 대한 답은 인구에 있다라는 말이 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그 인구수가 남한의 반밖에 안 되죠. 중요한 사실은 해방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남한의 북한 저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두 배 많았어요. 그래서 남한 쪽하고 북한 쪽하고 계속 이제 저 전체로 하는 그 저 선거를 하려고 그랬죠. National election. 근데 북한에서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왜? 이 인구 차이로는 절대로 북한이 이제 소위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정말 큰 what if라는 질문을 할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슷한 인구였으면 우리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한국인 동포가 어딨냐 할 때 사실 뭐 많은 경우 미국에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로 그냥 어느 언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을까요?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북경어, 그러니까 만다린이죠. 그 다음에 힌두어, 스페인어, 영어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한국어는 이제 중국어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어의 몇 프로가 순수 한국어입니까? 대강. 네? 10%. 또 30%. 이야, 또 맞았네요, 이 친구. 30% 맞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35%. 그다음에 60%가 이제 한자. 그리고 이제 5%가 외래어인데 그중에 이제 90%가 이제 영어죠. 그래서 뭐 잘 쓰는 버스, 택시, 뭐 컴퓨터, 인터넷, 사실 뭐 핫도그 같은 거 번역하기도 좀 그래요, 그죠? 뭐 뜨거운 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할 수 없이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언어에 대한 질문. 이건 아주 정말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 맞히실지 정말 진짜 제가 걱정하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질문이 11개나 돼요. 뭐죠? 인내성을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한 문자는?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좀 더 힘든데요.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유네스코는 말뿐인 언어 2,900여 종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문자는? 너무너무나 빨리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 기여자에게 주는 상의 이름은 어떤 문자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나요? 놀라울 뿐입니다. 네 번째,
지구상 100여 개의 문자 가운데 제작자 그리고 제작 원리와 이념이 정리되어 있는 유일한 문자는 훈민족.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일본의 오사카시는 아시겠죠 다. 컴퓨터 자판에서 모음은 오른손으로 자음은 왼손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문자는 또 이동전화의 한정된 자판을 가장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의 총화로 떠오를 문자는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그런데 이게 참 질문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귀함과 고마움을 잘 모르는 문자 이것 역시 한글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왜 모든 중요한 시험은 영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제학부 소속이고 영어로 먹고 살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됐는지 요거는 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전 놀랬습니다. 그 컴퓨터나 휴대전화 문자 입력에서 한자나 일본어보다 7배나 빨리 칠 수 있답니다. 예? 저는 뭐 중국어는 뭐 그렇겠구나 했거든요. 워낙 중국어는 복잡하니까. 근데 어쨌든 대단한 저 글자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우리 것만 또 정말 최고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그 한글 알파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어하고 뭐 불어 그다음에 라틴어계 그 글자체 말고 또 본 거 있으세요? 뭐 아라빅 정도? 근데 다른 나라 언어 글자체를 보면 야, 참 이래서 이 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거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예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미얀마, 지금 현재 미얀마, 벌마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이에요. 너무 이쁘죠? 귀엽죠? 뭐 얼마나 뭐 저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색깔로 넣으니까 또 더 이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리랑카. 이거는 뭐 거의 그 귀여운 저 쥐 이렇게 좀 띄운 것 같은. 저는 지금 이렇게 뭐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다른 나라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뭔가 글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리고 이거는 조지아라는 나라 저 알파벳이고요. 그다음에 타일랜드, 태국.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필리핀어에서 쓰던 이제 글자체인데 이제 더 이상 안 씁니다. 이 필리핀이 이제는 영어로 씁니다. 참 그거는 슬픈 사실이고.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티베트. 참 이건 멋있죠, 이것도. 그죠? 티베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타밀,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으로 인도의 한 저 인종 쓰는 말이고요. 자,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는 우리가 쓰는 언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이 눈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면 눈에 대한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지금은 TV나 뭐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게 되지만 우리가 그 옛날 그 언어들을 보면 그 이 좀 상당한 그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6,912개 언어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언어 쓰는 사람들의 그 무슨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또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우리가 이제
뭐 언어로 자기가 쓰는 언어로밖에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남아메리카 아즈텍 쪽은 눈, 성의 얼음 추위를 나타내는 언어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의 코야족은 눈, 안개, 이슬을 구별해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언어에는 이제 대나무를 표현하는데 일곱 개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에스키모는 눈이라는 명사는 없습니다. 근데 눈에 관련된 그 단어는 20개나 돼요. 그리고 필리핀은 또 바나나 그 사람들한테 그 주식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넘버원 저 엑스포트입니다. 그 저 수출품.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 그 쌀과 관련된 단어가 3개나 됩니다. 뭔지 아세요? 영어나 다른 단어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는 rice. 또 뭐 어느 나라든지 제가 다 물어봐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만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뭐 있죠?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벼, 그죠? 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밥, 그죠?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문화에는 쌀, 이 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는 이제 그 세 가지 단어가 있고 또 이제 색도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은 천만 개까지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많은 언어들은 몇 개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언어학자들이 조사해 본 건 봐 그렇다는 거죠. 그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뉴기니아의 이 다니족은 딱 두 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색깔 그리고 추운 색깔. 우리 저 정서에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구분만 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만큼 복잡하지 않은 거죠,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저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어떤 문화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언어를 이제 활용하는 것, 말할 수 있고 알아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의 특징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댓말 있는 거 아시죠? 존댓말이 공식적으로는 여섯 레벨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건 세 레벨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은 집단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죠? 다 우리,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반, 우리 친구. 그래서 참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재밌는 게 제가 만약 제 와이프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사실 그거를 굳이 풀면 our, 그죠?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정말 웃기거든요. This is our wife. 뭐 처음 보는 남자한테 언제부터 그런 삼각관계 심보를 심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주소 쓰는 방법도 이제 서구 문화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큰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다 집단주의적 그 사고 방식이고 또 하나는 성차별. 그 성차별하는 예를 하나 줘보실래요? 우리나라 우리 언어에 어떤 거에서 우리는 성차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한 가지 예를 줘봐요. 그것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예? 예, 그 어떤 특정 직업 가진 분한테 앞에 열을 붙이는 경우도 이제 그런 성차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차이. 집사람, 그죠? 아내, 집사람,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그런 표현.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제일 심한 게 이겁니다. 왜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여자 쪽 친척들한테. 이게 왜 무슨 왠지 아세요? 영어로 얘기해서 outside라는 말입니다. 가족 밖 사람 밖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삼촌, 이모, 외사촌 할 때 무의식적으로도 여자 쪽 친척들은 아웃사이더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은 결혼하면 지금은 이제 자기 것도 킵하고 남편 거를 이제 옆에다 집어넣지만 보통 남편 성을 땄죠. 와이프가. 그거는 상징적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허용을 안 했어요. 여자한테. 남편 성을 못 가지게 했습니다. 왜? 밖에 사람이니까. 아웃사이더. 이 저 옛날 묘를 가면요. 이 저 이 그 부인 이름은 성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그래서 우리가 그 호주제 있을 때 순서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들, 딸, 엄마였어요. 이 순서가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와이프하고는 피가 안 섞였거든요. 하물며 여자인 딸도 엄마보다 더 위였던 이유가 아버지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성차별 그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 왜라는 표현이 또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똑같은 왜입니다. 외국, 외계인. 이 외계인도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그죠? 그거 참 재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천혜라는 표현은 상당히 문제 있는 표현입니다. 저거는 아마 우리 그 저 조선시대 때 이제 미혼일 때는 천혜된다라는 그런 그 뭐랄까요. 기대, expectation 같은 것이 이제 이용되는 건데 상당히 근데 지금도 너무 편하게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천혜, 천혜. 그리고 미망인이라는 말도 아직도 씁니다. 제가 병원에 아는 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가면은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미망인하고 이름 써 있어요. 저것도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게 중요했고 또 하나 슬픈 사실은 먹는 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뭔가 너무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그거를 이렇게 영어로 slip of the tongu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대리만족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배고팠냐면 지금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밥 먹을 때 뭐라 그러죠? 많이 먹어요. 그죠? 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고 또 옛날 1800년대 후반에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써놓은 글 보면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래서 잔치에 가면은 밥을 뭐 엄청나게 위로 싸가지고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은 거예요. 왜? 다음에 언제 먹을지 몰랐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에도 그랬으니 그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70% 이상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저 농업 기술이 당연히 옛날에는 낙후됐었고 그래서 항상 식량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욕 먹다, 나이 먹다 참 이거를 뭐 영어로 번역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뭐 eat age 뭐 시계에 밥을 준다. 하여튼 그 얼마나 우리가 먹는 거에 집착되어 있냐면 이것도 뭐라 그러죠?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짠 사람. 영어로 또 하면은 뭐 salty guy.
뭐 싱거운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매운 사람, 스파이시 가이. 이러다가 뭐 우리가 저 식인이라도 저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밥줄, 밥통.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밥 먹을 시간대에 누구 만나면 묻는 게 뭡니까? 밥 먹었냐? 그죠? 뭐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인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영어로 런치는 afternoon하고 구분이 돼 있죠. 우리는 똑같아요. 아침, morning, breakfast가 아침이에요. 그죠? 점심, lunch, afternoon 똑같고 저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얘기해 주냐면은 그 타임이 결국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거가 우리 그 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거죠. 왜냐?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의 가치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가치관은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룸에 가치관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유명한데 참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게 들어오기 힘든 대학교에 들어와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가치관들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대답이 안 나와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이 뭐냐 하면은 딱딱딱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가치관을 가진 유일한 스피시스, 종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물론 몇 개는 얘기하죠. 한번 가치관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거일 수도 있고 그게 결국 한국인의 가치관이거든요. 한번 얘기해 봐요. 가치관. 잘 먹고 잘 산다. 야, 이거 무슨 저 MBC 캠페인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죠. 100개를 쓴다고 하면 그냥 대강 20개만 얘기한다고 해요. 20개. 가치관. 행복. 자, 행복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참 중요한 걸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죠. 그리고 아마 당신이 이 삶에서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해요. 그게 참 멋있는 대답입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거는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왜?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해피니스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된 거는 30, 40년밖에 안 돼요. 왜? 배부르게 먹고 가질 거 다 가지니까 뭔가 좀 더 이상의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요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우리가 해피니스를 공부하는 그 분야를 굳이 얘기하면 어디예요? 심리학이죠. 심리학 그 연구 그 결과들을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없어요. 다 90년대, 2000년대 와서 막 연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자, 그래서 그거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관이 아직은 아닌 거죠. 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오픈.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가치관. 한국인의 중요한, 여러분들 한국인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하게. 예? 더불어 잘 살자. 사실인가요? 나만 잘 사는 거 아닌가? 원래?
아, 그거는 거의 또 이제 정부 캠페인 같은데요. 아, 아마 우리가 우리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뭐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사이드로 하는 거고 사실 기본적인 건 자기거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 또. 예? 푸? 효! 아이, 감사합니다. 효. 효도, 효. 이거는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유교 문화에서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룰이죠, 룰. 그러니까 효도를 안 하면 막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이게 사실 효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우리나라가 그 이제 유교 문화를 얘기할 때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다음에 좀 덜 베트남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교가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된 건데 이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유교적인 나라입니다. 그거는 이제 서베이에서 그러니까 서베이에서도 나오고 그 서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효가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보다. 그리고 또 이 유교의 어떤 그 행동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저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제사도 우리나라는 60% 정도가 제사를 지냅니다. 중국, 일본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유교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효,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20개를 얘기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예? 정, 정이 가치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을 가지려고 막 노력합니까? 정은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가치관은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뭔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못 들어본 거 얘기해 주실 때가 제일 고마워요. 왜? 저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리스트는 포함이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효.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의. 좋습니다. 예의. 우리나라에서 참 예의 따지잖아요. 뭐 버릇없다라는 표현 사실 그 영어로는 사실 안 쓰는 말이거든요. 왜?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서구 문화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없다잖아요. 그죠? 아직 없다. 뭐 아직 없다. 그 말 많이 쓰죠. 그게 다 예의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표현까지 나온 거거든요. 또 네? 성공 맞죠. 다들 성공하고 싶죠. 성공은 당연히 저 가치관입니다. 세 개 나왔네요. 효, 성공, 예의. 또 뭐가 있죠? 충. 좋습니다. 충. 또 막 나오겠는데 그 유교 그 사상에 나오는 거, 예? 어른 공경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다섯 개, 두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근면성실, 맞아요. 하나 더. 제가 많은 힌트를 줬죠. 유교 어떤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아 선호, 아니, 진짜 저게 2000년 한 4, 5년도까지는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 살아있었다라는 걸 2005년도까지 어떻게 할까요? 성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남아 그 그러니까 태어날 때 성비를 보면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5명 정도가 나요. 그냥 자연적인 상황에서. 왜 남아들이 더 많이 나는 줄 알아요? 자연적인 현상에서. 왜 남자아이가 더 많이 태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아, 오늘 유일하게 틀린 대답했네. 빨리 죽어서가 맞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성생활할 수 있는 나이 때쯤 되면 이제 이게 비슷해집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더 난폭한 운동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고로 죽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20살 때 가면은 똑같아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자, 여아 100명 저 태어날 때마다 남자가 105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심할 때는 116명이 태어났어요. 그 한 해. 그러니까 그만큼 여아들이 여아 그 피터스 낙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에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결혼 이주자가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낙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88년입니다. 왜 88년인지 아세요? 그때 초음파 기술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초음파 기술로 이제 여아인지 남아인지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아인 경우에는 낙태 대상이어서 매년 몇십만 명의 여아들이 낙태된 거예요. 1988년도부터 1990년대 말 때까지. 그리고 그게 조금씩 좀 줄었지만 그 지표에 나온 거는 2010년도 정도까지 나왔고 정상적으로 된 게 작년인가 2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당연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988년 이게 30년 후가 언제죠? 2018년이죠. 지금부터 3년 후면은 결혼 대란이 옵니다. 왜? 남자들이 이제 그때 태어난 남자들이 30세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살살 이제 결혼하려고 보는데 그 당시 비율로 봤을 때 10%에서 20%가 적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결혼 이주자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중국도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 심해가지고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미혼 그 중국 남자들이 3천만 명이 넘 그러니까 여성 수보다 3천만 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싹쓸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혼 마켓에 나온 여자들을 중국인들이 다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영향받는 상황 그 나이대예요. 그래서 옆에 좋은 여자 있으면 잡으세요. 심각한 이 메리지 저 마켓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제가 시간이 좀 뭐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 거를 제가 먼저 했는데. 이거 빨리 제가 돌리고 제가 사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가치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권력 맞습니다. 개인주의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코드를 얘기할 때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죠. 그죠? 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큰 차이는 뭐냐면 개인주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근데 사실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맨날 뭐 입을까도 하다가도 저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좀 요란하거든요. 여기 막 반지도 끼고. 오늘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집단주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또 반지 얘기하니까 그저 이상한 사람이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젊었을 때부터 그 락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락 음악 하는 애들 이렇게 되게 흉내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막 그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한국에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유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15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고르라고 하면은 제 판단에는 자유는 아직 안 들어가요. 그 자유라는 거는 사실 광범위한 그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떤가요? 이것도 아마 15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애국심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효와 굿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치관은 대부분 무교사상회와 유교사상에서 온 건데 유교사상에서는 정의라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덕망 이런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의 같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거는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등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아마 탑 15에 안 들어갔을 것 같고요. 성실 들어갔고 정직, honesty 이게 우리나라 저 중요한 가치관일까요? 제가 판단하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부패가 있어가지고 이 정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면 좀 부패가 좀 덜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넘어가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관을 얘기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성공, 부, 건강. 이게 중요한 가치관인가요, 아닌가요? 자, 또 장수, 오래 사는 거. 자, 왜 그러면 서구 문화에서는 건강하고 장수가 중요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이렇게 서베이하면은 저 건강하고 장수가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꼭 들어갑니다. 이거 마치신 분은 진짜 제가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커피 한 잔을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밀리언 달러 퀘션입니다. 아, 좋은 대답이긴 한데 그 더 좋은 대답이신데 제가 찾는 대답은 아닙니다. 예? 신의 뜻, 거의 지금 저 가까운 대답을 주셨네. 자. 이 서구 문화에서 그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들은 대부분 기독교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굳이 아니어도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뭔가 이런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자, 기독교인인 경우 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영생에 관련된 겁니다. 죽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천당에 가서 영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이블에 이 성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아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영생이 있고 그 행복한 그 패러다이스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영생의 뜻은요. 감이 안 오지만 이 큰 요 오디토리움이 영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이 큰 방을 영생이라고 했을 때 요 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영생 아니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도 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영생을 누릴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또 불교인이기 전에 무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무교의 그 대표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지금 현세에 성공을 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게 무교신앙이거든요. 무교는 미래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 혼이 그냥 뭐 좀 여기 좀 이렇게 돌아다닌다 정도? 이렇게 그리스도 기독교처럼 체계적으로 죽음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교는 되게 현세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무교의 영향이 뭐 이렇게 대단할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중요시 여기고 오래 살고 싶은 게 이 죽어서 뭔가에 대한 컨빅션,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렇지만 서구 애들은 그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 제 조교들하고 보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이름을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중? 중학. 자, 중하. 아니 저기 성 빼고 준하. 예. 네. 자, 그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버님이. 왜? 아, 그건 좀 다른 이유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아니면 장명가가 성공을 기리면서 만듭니다 이름을. 그게 무교적인 행위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죠? 왜? 성공.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무교의 근본적인 그 목적이거든요. 목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효도 아까 나왔고, 조상숭배,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들이고, 괜히 조상숭배 욕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그죠? 아마 효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 하면은, 다른 말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고요. 그리고 가족 당연히 중요하고, 예의, 절제력. 사실 제가 영어를 그 디스플린을 절제력으로 번역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어른 공경, 체면, 교육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 교육료는 세계에서 뭐 거의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75%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를 갑니다. 세계에서 2위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왜냐면 그거에 걸맞는 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 위계 질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뭐 이렇게 술 마시다가 이렇게 말다툼 하는 거 들으면 항상 그거예요. 너 나 몇 살인 줄 알아? 그죠? 왜냐? 위기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아니면 너 몇 살이야? 정말 이거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외국에서 말다툼 하다가 How old are you? 물어보는 거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꼭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조화, 순응, 충성, 집단주의. 그죠?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그래서 이 집단주의를 아주 획기적으로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세요? 다 똑같은 얼굴인데 이제 머리형만 다른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집단주의를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저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페이스 다 입은 거, 그죠? 그리고 참 제가 우리 딸을 이제 가끔 고등학교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정말 외국 같으면 아마 100m 전방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 다 옷차림이 다르고 머리 모양 다 다르잖아요. 고등학생들이요 똑같습니다. 다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립스틱 색깔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m 와야 아 얘구나 알아요. 그만큼 이 저 획일화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화적 코드죠. 그리고 외모지상주시도 이게는 이제 요새 좀 많이 부각된 상황인데 이게 신문에서 보시겠지만 그 다 같은 다른 여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2013년 미스코리아 저
최종 선발자들입니다. 하나같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V라인. 그죠? 여러분 이 학생이 아주 V라인이네. 근데 여자들이 그냥 하나같이 다 이제 성형한 거라고 봐요. 대부분. 그 다음에 큰 눈. 그죠? 이제 죄송합니다. 눈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뾰족한 코, 그 다음에 입술도 어쩌면 저렇게 다 똑같은지요. 그리고 이제 얼굴 색깔이 하얗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저 압구정동에 있는 그 성형외과 광고인데요. 전, 후. 뭔지 아시겠죠? 눈. 그리고 전, 후. 이거는 코.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저 얼굴이 사각형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거가 이제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빨리빨리 이제 움직였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경제성장을 20년, 30년에 이뤘잖아요. 빨리. 모든 걸 다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빨리빨리라는 게 이제 문화적 코드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시죠? 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계속 누르는 거.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커피 나오는데 누르고 기다리면 되는데 꼭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몇 번 이렇게 다 됐나 안 됐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웃는 게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냥 나오는 거 기다리면 될 텐데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라면 이제 되기 전에 재밌게 이제 표현한 거긴 한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거는 여기서 끝내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교수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또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옛날 말로는 뭐 불교와 무속의 뭐 스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은 이제 일본어 표현이라고 해서 그 단어는 쓰지는 않고 요즘은 융화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또 민간 신앙적으로 깔려 있는 무속 위에 또 불교가 들어오게, 외래 종교인 고등 종교 불교가 들어오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불교의 승려들이 그 민간의 일들을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어떤 전도를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교를 흉내낸 지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불교 만자를 이렇게 전파치하는 곳에다가 갖다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를 뭐 보살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건 다 불교 용어였는데 다 이렇게 무속에서도 사용하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예.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먹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못 먹고 살아서 그런 표현들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또 전대 그 또 기록 같은 걸 살펴보면 한국인은 굉장한 대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 그 김홍도의 새참이라는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바가지보다 더 큰 그릇을 들고 먹고 있거든요. 예. 또 그리고 18세기 실학자인 이덕무유의 기록을 보면 남자는 한 끼에 칠곱 호흡, 여자는 다섯 호흡, 아이는 세 호흡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환산을 하면 요즘 그릇으로 따지면 남자는 한 끼에 다섯 그릇, 여자는 한 네 그릇 반, 네 그릇, 아이는 한 세 그릇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쓰는 이런 뭐 그런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머슴밥 이런 용기 큰 6위 그릇으로 따졌을 때 다섯 그릇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한 끼의 양이 지금 우리 성인 남성들이 세 끼로 나눠 먹어도 남을 만큼 네. 큰 양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었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먹었던 대식가의 기질이 오히려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또 질문이나 저 코멘트 있으시면. 교수님 저도 하나만. 예, 예. 예. 제가 그 서양 학자들이 쓴 글 중에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여자들이 독립적인 그 성씨를 쓰는 부분을 서양 학자들은 한국이 오히려 여권이 굉장히 그 옛날에서부터 억압되어 온 걸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로 보면 성씨를 자기네 나라 서양에서는 남편성을 따라가서 자기 그 독립적인 성씨가 없어지는데 그 여자들 성씨가 계속 살아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존중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권이 외국에서 보는 것만큼 이렇게 안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정당화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상황을. 근데 우리가 우리 그 가족제도나 한국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그 외국 사람들이 지적,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 학자들이 그 말한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여자들의 독립성이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기보다는 정말 그 가족 안 테두리 안에 상징적으로 밖에 놔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이제 여자가 결혼하면은 자기 성하고 남편 거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에는 남자 거를 이제 남편 거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상징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때도 외국 전에는 당연히 거기도 이제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남편 거를 쓴 거였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해석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아까 성차별에 대한 그 외에 대한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런데 네. 아까 외모지상주의 부분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가져다가 말씀하시는 게 물론 쉽고 저희도 이해가 쉽지만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외모지상주의가 심하고 성형이 그렇게 높은 비율이 높다면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남성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고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조금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짧아서 사실 외모주의, 지상주의 하면은 남자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왜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됐나라는 거를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그 관상 그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상의 그 복스러운 그 관상과 안 그런 그 관상 그 특징을 보면은 사실 잘생긴 사람이 이제 복스럽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못생긴 사람 그러니까 관상이 안 좋은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턱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사실 성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쁜 뭐 잘생긴 그런 특징은 아니죠. 그래서 그게 소위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대중문화입니다. 이 저 매스 미디어에서 저는 외국에서 이제 살아봤지만 거기에서 이런 턱쇼나 버라이티 쇼에서 상대방을 두고 못생겼다 하는 쇼 못 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그게 저 정말 너무나 빈번하게 누구 잘생기고 못생긴다는 게 하나의 토픽이 됩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힘이 있으면은 그거 그런 거를 그 방송 그 심의가 지적을 하고 혼을 내줘야지 맨날 무슨 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만 저 문제 삼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젊은 애들이 이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픔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저 뭐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다 이 저 매스 미디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굳이 이제 뭐냐고 했을 때는 정말 TV와 라디오 이런 게 상당히 저 큰 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